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자, 오늘은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따라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그동안의 루트를 한번 더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 저것을 수리아 안디옥 그렇게 부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의 키프로스, 옛날에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가자는 대로 아마 바울도 같이 갔으리라 생각하고 살라미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 구브로 섬의 수도에 해당되는 바보라는 곳으로 와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했지만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얼마 동안 눈이 멀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바보에 있는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터키의 이제 본토 아나톨리아 반도의 남쪽 항구인 밤빌리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버가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오다가 너무 멀미가 심했는지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 자기 삼촌이 바울에게 밀리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는 몰라도 나 갈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1장 연설을 바울이 길게 설교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아멘 아멘 했는데 좀 삐딱선을 타고 있는 몇몇 유대인들이 그게 굉장히 불만이어서러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방하고 박해해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이제 이고니온, 보시다시피 이고니온, 이는 이제 관사고요. 코니온, 지금의 코냐라는 굉장히 터키에서는 일곱 번째 가는 엄청난 큰 도시 코냐,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복음을 잘 이제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로 막 그 바울과 바나바를 치고 달려드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루스드라 오늘 본문 읽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도를 여러분 잘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자, 이 루스드라에 오는데 지금에는 그 하툰시라이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구글로 한참 이렇게 보니까 옛날 지명과 현재 지명을 보니까 하툰시라이라는 곳이 도시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약간 평원이 있고 그래서 이 루스라라는 말이 양의 무리, 양떼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치기 좋은 그런 약간의 크지 않은 평원이 있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오늘 구글에서 봤는데 아마 그래서 양의 무리라는 뜻으로 가진 루스드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루가오니아라는 조그만 평원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요.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은 루스드라에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상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루스드라를 우리가 읽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뭐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패턴이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도 없고 유대인들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해석은 하도 유대인들에게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내서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나 봐라. 내가 유대인들은 이제 연을 끊고 살 것이다. 이 마음 때문에 그 상처받는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해봤댔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테니까 그냥 겁을 먹고 아예 그냥 단절할 마음으로 유대인을 안 만났을 가능성. 두 번째는 그 마을에 루스드라에 유대인이 없어서 못했을 가능성. 몇 번째일까요? 목사님 아니까 빨리 해주세요. 뭐 그걸 우리한테 물어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정도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앞에 있는 이고네온에서도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똑같이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그 마음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반대할 게 뻔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유대인들을 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유대인이 없어서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 루스드라는 도시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기는 살았지만 이 지역은 계곡이고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는 거의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외국 나가서 교포들이 10명만 있으면 교회를 짓는다면서요. 실제로 저는 그런 걸 봤어요. 10명만 있으면 교회 하나를 짓고 예배를 드려요. 대단한 열심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10명만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집회소로 삼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뜻이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 살아도 한두 명 살았을 뿐 10명 미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 수가 없었다. 회당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예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집회소가 있어서 이 예배당 같은 회당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유대인이 없으니까, 회당도 없으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거리에서, 광장 같은 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뭐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마을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어떤 광장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한 선지식이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모세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분이 무언지를 알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쭉 와서 다윗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다윗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식 위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엎어버리면 되니까 전도하기가 쉽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자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생고구마인 거예요. 생고구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떤 회당도 없는 곳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하나님 하자도 모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구브로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처럼 어떤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응이. 자, 뭘 이고니온이나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구브로에서처럼 무슨 설교를 하면 아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물러가라 하든지, 그러니까 뭐 반대를 하든지 긍정을 하든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완전 맹탕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교회당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기 때문에 설교해봤댔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오산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런 거 팻말 들고 다니면 그냥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다 시장에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거리에서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대도 없고 그렇다고 믿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어. 나면서부터 뭐 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거리의 어느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을까요? 왜 집에 안 앉아 있고 거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걸까요? 뭐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그래서 앉아있다는 이 말은 앉아서 구걸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어떤 시장 거리 한 기퉁에 앉아가지고 자리를 깔고 돈통을 놓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그 사람은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근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뭘 했다? 설교한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유일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는데 청중이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왜? 그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은 사람은 관심 없는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면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모레 듣고 계속 같은 장소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에게. 자, 여러분 이게 아멘 포인트인데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되고 논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아서 전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안전뱅이는 걸을 수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9절에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요. 며칠 동안 바울이 그 앞에서 설교를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며칠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구걸하는데 저 사람이 방해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어? 말이 되네 이러면서 사흘째 나흘째 딱 됐을 때 갑자기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 그것을 바울이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딱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저도 제법 한 30년 이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대충은 들어와요. 대충. 설교 듣는 자세만 봐도 대충은 들어와요. 아, 저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아니면 그냥 오늘 뭐 그냥 가시겠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거지를 전도하려고 처음에는 마음먹지 않았겠죠. 그 지나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고 생각지도 않았던 안전뱅이 한 사람이 자기 설교하는 그 어디 가까운 곳에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가 그 안전뱅이가 자
자기 설교의 청중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될 줄이야 생각지를 못했던 거죠. 막말로 여러분, 이 안전맹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 신세 한탄을 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할까? 저 사람들처럼 왜 나는 구걸만 하고 살아야 될까? 나도 학교 가고 싶다. 나도 직장 다니고 싶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어디 어디 가고 싶다. 나도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싶다. 얼마나 원망과 자기 신세에 대한 좌절과 분노와 낙심과 우울과 한탄의 세월만 보냈겠습니까? 아무 낙도 없는 세월을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간 보내왔을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아무런 낙도 없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 가운데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마음대로 걸을 수도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 나도 회사 다니고 싶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불행에 뜻이 있을 줄이야.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루스드라에 찾아오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 거지 앞에서, 그 안전뱅이 앞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뿐인가요? 그의 몸까지 치유하시려는 계획이 있을 줄이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이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여인이 내 몸에다가 내 옷에다가 손을 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하는데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아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여인만큼은 믿음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리셨잖아요. 그리고 12년 혈류증을 단번에 해결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므로 제가 언젠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설교할 때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100% 작용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직장이 어디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너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내가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소경 바디모의 믿음처럼, 12년 혈류증 알았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지금도 그래요.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듯이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아멘.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믿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한 번도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 안전뱅이일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네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돼. 그것만 있으면 돼. 그걸 바울과 바나바가 발견하고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런 놀라운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일어나 걷는지라는 말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스프링처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 이 뜻이에요. 벌떡. 제가 권사님들하고 봉고차 타고 신방을 다녀보면은 봉고차 타고 오를 때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면서 타세요. 내릴 때도 어 주여 이런 식으로. 믿음이 좋아서 주여가 아니라 안고 일어서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벌떡 일어섰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벌떡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 말하지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 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없는 것은 없다. 따라합시다. 의미 없는 것은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 만나나 봐라 하면서 발에 있는 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와서 혹시나 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역시나 또 핍박이 심해지는 걸 보고 죽을 뻔해서 돌에 맞을 뻔해가지고 얼른 또 도망을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도 왜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러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쫓겨다니게 만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코냐, 그 이고니온이라는 엄청난 도시에서 복음을 좀 많이 전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돌에 맞는 위협을 당해서 이 시골 루스드라로 쫓겨가게 했을까?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내가 이 루스드라 골짜기까지 우리가 와야 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뜻이 있었더라고. 뜻이 있었어요. 그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름 모를 안전뱅이 거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게 하셔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지만 쫓겨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안전뱅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로 앉아 있었지만 다 의미가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지만 오히려 두 다리 힘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의미 없게 만드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도 막 믿고 구원도 받고 자기 다리도 고침받는 이 영혼육이 온전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의미 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아하, 이렇게 나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따라합시다.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자, 그랬더니 그제야 이제 관심 없던 루스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설교할 때는 아무 관심 없더니 갑자기 그 거지가 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갑자기 확 모이게 됐어요. 역시 사람들은 설교할 때는 졸고 앉아있더니 기적을 일으키면 모이게 되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면. 누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하니까 온 동네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모여요. 설교할 때는 코팡기도 안 끼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다 모여요. 다 모였어요. 아예 설교할 때는 무관심하더니 병을 고치자 또 이 사람들이 너무 신하게 또 반응을 하는데 자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설교할 때는 뭐 했다? 아무 관심도 없더니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의 태도가 확 돌변해가지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신들이 오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신들이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향하여서는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여러분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신이죠. 가장 센 신이잖아요. 헤르메스는 그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신이죠. 그래서 헤르메네틱스라는 해석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신의 뜻을 해석해주는 헤르메스, 바울을 그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마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하더니 자 13절 무슨 일들까지 일어나냐 시외 제우스 산당의 신당의 제사장이 시외 그러니까 이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뭐를 가지고 왔다?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화환은 꽃다발이죠. 그리고 소는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제우스 신이 내려오셨네, 헤르메스가 오셨네 그러면서 환영합니다라고 꽃다발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을 경배하려고 소를 잡아와요. 그래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뭐하고자? 제사하고자 하니 저분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신이니까 우리가 꽃다발로 환영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소를 바치고 저 두 분을 제사 경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드려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저는 사람들이 진짜 거시기 한 게 설교할 때는 흥 하고 지나가더니 안전뱅이 딱 하나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확실히 기적에 많이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시외 제사장까지 소와 소를 제물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서 바울과 하나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왜 갑자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다 배경이 있어요. 자, 그 루스드라에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인이었던 오비디우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그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부르기아 산지가 있는데 그 부르기아 산지를 방문을 했대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부르기아 산지 루스드라 근처에 한 마을에 내려와서 거지로 변장을 해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씨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나가는 거지인데, 나그네인데 한 끼 밥 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를 했대요. 일 없어요? 딴 데 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거지의 몸으로 이곳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려고 왔는데 하나같이 다 자기를 거절하고 문전박대하니까 화가 이만큼 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다 있나. 그래서 제우스가 이 마을을 내가 아주 그냥 다 그 물로 심판을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옆에서 헤르메스가 말렸어요. 그래도 제우스 신이요, 한 집만 한번 더 가봅시다. 우리가 아직 다 가본 거 아니잖아요. 한 집만 더 가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찾아갔는데 아주 초라하게 생긴 오두막집이었어요. 그 오두막집에 필레몬과 바우키스 부부가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필레몬과 바우키스. 필레몬은 할아버지고 바우키스는 할머니인데 아주 초라한 오두막집을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우스가, 야, 부잣집도 우리를 문전박대는데 이런 가난한 집에 가봐야 먹을 것이 있겠냐. 그랬더니 헤르메스가 그래도 한번 가보시자고.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지꼴로 둔갑해서 찾아온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어서 오시라고 극진히 환대하면서 포도주를 주는데요, 얼마나 가난한 집안인지 포도주가 자기들 한 잔 딱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없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온 손님 대접한다고 내어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우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느 부잣집도 우리를 다 박대하더니 이런 가난한 집에 필레몬 할아버지와 바우키스 할머니는 우리를 이렇게 들어오라고 초청해 준 것도 고맙지만 자기들 먹을 것밖에 안 되는 요만큼 남은 그 포도주까지 우리한테 주네? 자기들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포도주 마시는 척 하면서, 그 비어있는 포도주 잔에다가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포도주를 확 채워버렸어요.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라, 분명히 남아있는 요만큼의 포도주를 이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을 했는데 포도주가 또 꽉 차 있으니까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바짝 엎드려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사람의 모양 오셨지만 분명히 제우스 신이시죠. 저희가
신이심을 몰라보고 저희가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포도주 한 잔밖에 대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싹싹 빌어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당신들도 먹을 것 없는 이 포도주를 우리를 위해서 대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된 거죠. 소원이 있으면 내가 꼭 한다 들어줄 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무슨 소원을 말했느냐 하면은 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평생 제가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전에 제사장으로서 한번 마지막까지 봉사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신전의 제사장으로 내가 섬기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이 할망구랑 같은 날 죽고 싶습니다. 같은 날. 딱 두 가지 소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거 못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가난한 오두막집을 갑자기 됐다 황금으로 둘러싸여있는 그 엄청난 신전으로 확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죽는 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죽어서 나무 두 그루가 됐다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게 들으세요 그거를? 아니 뭐 성경 얘기할 때는 그렇게 재밌게 안 듣더니. 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난한 오두막에 사는 할아버지 필레몬과 바오키스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를 대접하는데 저 부자 놈들은 저거 다 썰어버려야 돼. 그래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썰어버렸대요. 그 마을을. 그게 이 루스드라 마을의 전설 따라 삼천리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혹시 또 언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기적을 베풀지 모른다. 우리가 또 마을이 썰어버리지면 안 되니까 초긴장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던 차에 누가 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생각나면서 이분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맞다. 그래서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꽃다발 두 개 준비해오세요. 그래서 꽃다발 걸어드리고 신이 우리 마을에 방문하셨네 이러면서 다시 심판, 물로 심판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극진히 대접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졸지에 되어버렸는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불안함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언제 우리를 벌할지 모른다. 늘 그 강박관념 속에 사니까 뭐 조그만 거 나타나면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가 되는 거죠.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 저주를 좀 풀어달라고. 이제 그걸 바울과 바나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저러나 몰랐다가 이제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15절입니다. 15절. 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게 14절인데요.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자, 읽어보세요. 뭘 했다? 옷을 찢었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자, 옷을 찢었다. 뛰어들어갔다. 소리 질렀다. 자, 자기가 신들이 아니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격한 반응. 아, 주민 여러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말입니다. 신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라고 점잖게 얘기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옷까지 막 찢어가면서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리고 그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소리질러 외쳤을까요? 소리질러. 이게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좀 과했네. 조금 그 분위기를 즐기지 그랬어. 기분 좋잖아. 나를 신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기분 좋잖아. 그동안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아무 반응이 없더니 우리가 안전뱅이 하나 일으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네. 은근히 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고 옷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찢어버리고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리도 당신과 성정이,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신속한 조치, 신속한 반응, 요만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에 대한 반영. 저는 이것이 제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느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많이 능력 주셨겠네. 자, 그러면 기도의 능력도 얼마나 받았는지 시험도 해볼 겸 40일 금식기도 하느라 배도 고프니까 밥도 먹을 겸 여기 돌 몇 개가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봐. 치명적인 유혹이잖아요. 정말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제가 3박 4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한 얘기 했죠, 여러 번. 이제 한 번 더 하면 100번이긴 한데, 예. 100번까지는 아니다. 한 50번 정도는 되겠다. 예. 딱 이틀 밤 저녁 집회 때 웬 아주머니가 애기 하나를 등에 업고 포대기 싸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애가 떠들까봐 새우깡을 이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틀째가 가장 이게 힘들 때잖아요. 근데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얘가 새우깡을 부시락 부시락 깨먹는데 정말 제가 걔 패주고 싶더라고요. 패주고 싶어요. 왜 하필 그 아줌마는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새우깡을 애한테 왜 줘가지고 그 얼마나 그 보시락을 조그만 입으로 맛있게 먹는지. 더 심각한 것은 예배 끝났는데 새우깡을 몇 개 흘려놓고 갔어요. 거기다가 빈 의자에다가 그걸 정말 주워 먹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왔어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 없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3박 4일 기도회 딱 끝나자마자 매점에 달려가고 제일 먼저 사먹은 게 뭔지 왔어요? 새우깡이에요. 지금도 저는 새우깡만큼 좋아하는 간식은 없어요. 지금도. 저한테 뭐 간식 사주시려면 새우깡 사오시면 저는 무조건 좋아요. 뭐 다른 것보다 새우깡 좋아요.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볼까? 요만큼의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한 방에 물리치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건 마찬가지고 당장 사탄 안 불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요만큼의 틈도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5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급히 산으로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 분위기를 요만큼도 즐기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네. 아예 허락 자체를 하지 않고 산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세요. 그 엄청난 일을 많이 해놓고도 자기가 영광 받지 않으려고 피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 헤르메스로, 제우스로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해 줄 때,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도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추앙해 주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특히 성직자들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일절 그것을, 단 1분도 그걸 즐기지 않고 옷을 확 찢어버리고 뛰어내려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런 즉각 반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훈련. 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에 있는 사저에 도착해가지고 몇 마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소주병이 이제 날라왔어요. 자, 그런데 소주병을 던진 그 사람은 지금 별로 뉴스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뉴스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딱 소주병이 날라오는데 그 여자 경호원, 남자 경호원이 순식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딱 에워싸는 그 장면이 계속 유튜브에, 뉴스에 계속 나와요. 특히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신 여자 경호원은 하고 그분은 설명을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소주병을 던지기 전부터 그걸 알고 즉각 반응을 한 거죠. 자, 그 경호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경호할 수 있던 것은 뭐에서 나온 걸까요? 평소의 훈련이에요. 훈련.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그냥 무조건 반사로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고 행동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 그 유혹을 이기려면 어떤 박해에서 그 박해를 견디려면 그냥 안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었어야 됩니다. 훈련이. 훈련이 안 되면 머리로만 들어있는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즉각 반응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몸에 배워 있어야 돼요. 그게 배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주병이 날라오면 바로 그냥 몸을 맞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 경호원들처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예배 한 번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련이 되고 있는가. 훈련. 그냥 오늘 좋은 설교하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즉각 반응이 안 나와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이 되어야 유혹이 있을 때 넘어가지 않고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느냐? 왜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느냐? 평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면 넘어지고 유혹이 오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 부교육자 시절에 참 감사한 것은, 자, 우리 부교육자들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참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훈련을. 제 나름으로.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한 목사님은, 아,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긴 한데, 뭐 안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금향로 기도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금요 철야 시간에 제가 이제 파트 전도사였을 때 제가 찬송인들을 좀 한다 칩시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찬송인들을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조그만한 그 보조광대상 앞에 불길 같은 성신녀를 이제 두들기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통성 기도하면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찬송인도 할 때 있는데 목사님이 아직 본당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시겠지 생각하고 저는 이제 찬송인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데도 시간이 다 돼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럼 뭐 오시겠지 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이 쪽지를 하나 뚝 갖다 주시면서 이 앞에다 강대상에 툭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서 그걸 보는데 목사님이 차가 막혀가지고 못 오실 것 같으니까 전사님이 설교하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헐! 무슨 이런 황당 시추에이션이 있죠? 나 지금 찬양 인도하고 내려갈 판인데 무슨 5분 전에 그것도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을 딱 알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 준비를 뭘 하나를 마음에 딱 담아두고 있어요. 있었어요.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그냥 그 기회를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딱 삼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원래 설교할 타이밍, 타임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늘 마치 김종훈 전도사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싹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설교했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황당했지만 제게 훈련이 되었어요. 오산침례교회 와서는 천일대행진이 제게는 너무 좋은 훈련이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3년 동안 정말 주구장창 매일 한 장씩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힘은 들었지만 제게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에 성경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저 스스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해라. 기회라고 생각해라. 뭐가 맡겨지든지 간에 훈련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오산침례교회 부교육자들은 그 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라. 왜 이런 걸 자꾸 시키느냐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즉각 반응이 나오려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큼 많은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넘어가지 않고 핍박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춘, 영적인 실력을 갖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유대인 한 사람 없고 설교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이방인들만 있는 그 자그마한 마을에 바울과 바나바가 피하여 도피하여 오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도를 해도 사람들이 다 곱방기도 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 거지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몸이 회복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 세상에 아무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은 없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자. 아멘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결과를 보게 돼. 아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이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르메스라는 소리 듣고 제우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요만큼이라도 그걸 즐기지 않고 그 분위기를 즐기지 않고 단칼에 아니라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평소에 그 생각을 꽉 채워서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호원들처럼 튀어나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찾아오는, 훅 들어오는 유혹 앞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오는 박해 앞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머리에 들어있는 알량한 성경 지식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내 몸에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지식의 한 공간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체득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간 그런 대학생 하나가, 그냥 마마보이로 자랐던 한 청년이 6주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딱 훈련받고 처음에 딱 면회 가면 갑자기 엄마 아빠 보고도 충성하는 이유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 아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부모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쫙 흘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훈련의 결과예요. 차렷 자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백날 안 돼요. 계속 이것만 하면 누구를 만나도 그냥 이게 손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세상의 군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훈련하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따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잘 다져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젠가 여러분들 정금같이 나오게 되게 하실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